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. 왜 입에 물치면서 먹어? 어렸을 때 한 여자아이를 만났어. 오빠. 응? 제비꽃같이 조그만 그 계집애가,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.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. 난 언제 다시 복수할지 모르니까 어서 떠나요. 쿵 소리를 내며, 쿵쿵 소리를 내며 날이 저문해. 사장님은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만 가자. 나중에 천천히 돌려주면 돼. 네가 있으면 시간 낭비도 아니고.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.